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빛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전혀 생소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고 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부른 찬송, 이 찬송을 들으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 이 찬송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내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저는 오늘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저와 같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제가 하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정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또 한편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관심은 사람들에게 다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몰라도 저는 참 아브라함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냥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실패하는 모습은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높이기 쉽습니다.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아브라함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양육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가서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건 다윗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가늠하는 사건을 보면 참 우리 마음속에 실망감이 듭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그 음모를 꾸미는 거 보면은 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망이 많이 큽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자꾸 정죄하게 돼, 정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또 위대한 사람들의 헌신된 충성을 볼 때 막연히 우리가 부러워하고 대단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사건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모르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몇 가지 살피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전후 사정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 이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저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전쟁이 나면 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땅이지만 사실은 이방 땅과 다름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쟁이 많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휴전선 부근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갈릴리 땅은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히람 왕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뭘 지불하냐면은 갈릴리 20개 성읍을 줍니다. 그런데 히람 왕이 보고 나서 이야 이 쓸모없는 땅 이거를 주느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다시 가져가라 안 한다 이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말은 아무런 쓸모없는 땅 그런 땅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릴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 왜 속담에 겉벌이 서말만 한 말입니까? 서말입니까? 서말 있으면 처갓집살이 안 한단 말이잖아요. 진짜 처갓집살이 하는 게 남자라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겉벌이 서말이 없어가지고 그 굴욕적이게 처갓집살이 하듯이 지금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요. 조상이 물려진 한 평의 땅을 있으면 갈릴리에 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 앞에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간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가셨고 그곳에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외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겉벌이 서물만 있어도 갈릴리를 떠나 살고 싶어하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그곳이 영화롭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오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고 무시를 당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언제 메시아구나. 메시아만 오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내 인생이 역전되는데, 오직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기다렸던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 하는 일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더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 사는 사람들의 가장 최대의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죠.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기다리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시고 너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개바라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베드로랑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그 뒤에 사건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도 누가복음 5장으로 가면 그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비슷한 장면도 있고 조금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건 다른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마태는 간략하게 기록한 것 뿐이고 누가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새벽녘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거죠. 집회. 저녁부터 집회를 해가지고 철회하는 거죠. 철회. 근데 이 집회 때 지금 베드로 요한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밤에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리들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개바라 하리라 그 부름받은 베드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다 되었는데 이제는 마쳐야 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될 베드로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일하고 코기나 잡았으면 덜 불쌍한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코기도 잡지 못하고 완전 빈 털털이 그 밤을 지신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베드로에게도 내가 시간을 연장시켜서라도 다시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이쪽으로 대라. 배에 타고 다시금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정작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겠습니까? 배 뒤편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아마 설교 본문을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리로 가서 내가 만약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지금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밖에 같이 일하고 있고 일하고도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한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분 집에 가서 어떤 설교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허산이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우리가 하는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밤새 일을 해도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동이 되겠죠. 평상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데 그 자기의 상황하고 그때 전해진 말씀하고 일치가 안 일치. 저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게 진리구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이 그물이 꽉 차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감격하는 거 감격. 아, 예수님이 그때 부르실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눈앞에 보이도록 내 말을 들으면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 말 보고도 듣고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에 듣고 따른 게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 오라고 해도 믿음 부족해서 따르지 못하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실질적으로 고기를 가득 잡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은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갈 분이 맞구나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비로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게 하겠다는 말은 창조하다는 말, 창조. 지금까지 너의 인생에서 너가 주인되어 살아왔는데 너의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뿐이지 않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것 좀 하십시오. 여러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혼자서 말씀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를 불러서 뭘 일을 시키겠습니까? 일을 시키려고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가 고향 친척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 우리에게 뭐 돈을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 가장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만은 나를 시키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오늘 불러놓고 뒤에 베드로 뭐 일을 시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이끌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실제 일은 하나님 하시는데 너가 앞에 내 앞에 서라. 실제 일은 내가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너가 한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네가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헬라 성경은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는 무슨 어부였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이제 예수님이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업을 바꿔준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 고기를 잡는 어부나 사람을 잡는 낚는 어부나 어부는 다 똑같은 어부입니다. 낚기는 재료만 다른 것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직업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번역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겠다는 말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이게 의미가 180도 들립니다. 180도. 자, 고기를 낚는 어부나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란 사람은 고기를 위해서 고기를 낚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기를 낚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나 목사가 되어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 사람들의 어부.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한 어부, 자기 가정을 위한 어부로 살았던 너인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직종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직업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목적을 바꿔주는 목적.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하고 연관된 구절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직업을 바꾸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고기를 잡아도 자기를 위하여서, 목회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런 의미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에게 다른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을 바꾸어라.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 것인가?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덕을 세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또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 뭐 다른 교회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안 바꿔도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그 전까지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그거는 고개를 낭떠보고 사람을 낭떠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일은 하지만 일을 통해서 물론 우리 가정도 위해야 되지만 교회도 위하고 지역사회도 위하고 사람들의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더라도 그전에는 내 명예를 위해서 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라. 이게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는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바꾸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례가 아니고 사라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사례는 존경받는 아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이름을 바꾸는 건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들로 삼으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아들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식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자식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은 이제 뭘 하더라도 내 개인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면 우리는 부름받기 전에 사람입니다. 이제 부름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분이 하는 일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지 이걸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 전도, 봉사, 기도, 충성 다 왜 사람으로서 자기 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청소를 하더라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곧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했죠. 이들이 그렇게까지 기다려왔던 그분은 누굽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메시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오라고 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못 갔습니다. 이제는 눈앞에서 예수님 행하는 기적을 보고 나서 이분이 부르는데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는데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곧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것은 베드로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계속 내었습니다. 100군데를 내도 한 군데 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성의 회장이 와서 당신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나 이럴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로 가야 되겠습니까? 즉시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집에 또 차가 이제 한 20년 된 차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낡았고 고장이 잘 나고 시동도 안 걸린 차를 몰고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와서 벤츠를 하나 딱 갖추고 나서 유지비 내가 다 될 테니까 이거 타라 하면 그 고물차 버려두고 그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고물차 가격도 계속 둬야 되겠습니까? 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곧 즉시로
버려두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다 판다는 것은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해서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구나. 내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하나님 우리를 안 불렀으면 망정이지. 불러주시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부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줍니까?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도 부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바울을 너무 영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뭘 알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심어놓은 그 거짓된 진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의 몇 푼 돈을 필요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머뭇 망설이다가 기회를 딴 데로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주님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희들 덕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주지 말고 기쁨으로 나의 것을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